네, 자, 야당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놓고 좀 사달이 났습니다. 자, 운동권 문화 없앨 것이냐, 아니면 외부 좌파 인사들의 요청에 따라, 요구에 따라 결국 절충을 할 것이냐, 김종인 체제의 기로 섰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제야 진영 강하게 압박을 시작했거든요. 관련된 얘기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즉, 이정훈 편집위원 제가 인사를 드린다 그랬는데 조금만 더 계셔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눠서는데 이게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특히 중앙위원회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A그룹에는 그, 이른바 전문가라 해서 교수들 뭐 이런 위주로 돼 있고, 네. 그 다음 B그룹 해서 소위 얘기하는 정체성에 맞는 당의 사회적 약자나 네. 어떤 그 이른바 친적 운동권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이런 출신들은 사실상 당선 안정권에서 대부분 배제를 하는 후순위 네. C그룹에다 분류를 해버렸다. 네. 이래서 강한 반발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이러한 반발로 말미암아 이 중앙위가 어제 이 당초의 안을 승인하지 않고 네. 오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려서 네. 사실 중재안을 냈는데 네. 김종인 대표가 이 원래 그 2순위 2번으로 돼 있던 순위를 네. 14번으로 물러서고 네. 그리고 당초에 그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눠서 사실상 전문가 그룹 위주로 돼 있던 것을 벽을 허물어서 네. 중앙위원들의 원래 당원대로의 표결의 투표에 의해서 그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나 노동 시민 사회 단체, 농민 단체 이런 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중재안을 마련했는데 네. 김종인 대표가 수용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을 예. 얘기하자면 김종인 대표는 스스로 2번을 공천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비대위겠죠. 그러지 말고 14번쯤으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절충합시다라는 제안을 했던 것 같네요. 특히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영상은 함세용 신부의 모습입니다. 불과 한 1시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자, 제야 진영을 대표해서 김종인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취지는 바로 약자들, 여성들, 약자들을 대변하는 분들, 전문가들을 국회에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권력의 독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독선적인 발상, 이 모든 것은 사실 시대의 뜻에 역행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른바 셀프 공천을 취소하고 15번 아래로 내려가도록 권고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14번도 안 되고 더 내려가라. 그러니까 결국 당선되지 말고 국회 바깥에 있어라 하는 요구 같네요. 자, 근데 지금 형식적으로는 네. 김종인 대표가 네. 어떻게 그 비대위 대표가 자신이 가장 높은 순위, 남성으로서 가장 높은 순위 2번을 찰 수 있느냐라고 네. 하면서 이것을 14번보다 더 아래로 내려야 된다라고 김종인 대표 개인의 지금 어떤 그 지위를 문제 삼고 있지만 네. 사실은 본질은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당의 정체성에 걸맞는 이른바 그 사회적 민주화 운동, 네. 그다음에 또 사회 노동 운동 이런 운동을 해온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라는 네. 당의 사실은 주요 지배주주 그룹에 네. 이러한 본격적인 지금 이 전면에 나서는 이런 갈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대체로 나온 걸 보면 교수들 많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출신 많고요. 이른바 전문가 그룹들이 많은 거죠. 전문가 그룹이 많은데 네.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운동권 색채를 빠겠다 그랬잖아요. 취임할 때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왔는데 그냥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킨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의 못하겠다는 거군요. 지금 뭐 얘기 나왔듯이 저는 저 함세용 신부가 어떤 자격으로 저런 식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네. 60년 정도의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10년 정도의 어떤 수권정당을 했던 네.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진 정당이 결국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네. 외부 인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외부 인사한테 지금 고개를 조아리고 네. 외부 인사가 하는 대로 끌려 들어가다가 네.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 세력 그러니까 네. 함세용 신부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민주화 세력한테 네.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네. 이런 상태까지 온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 아니겠는가. 자, 지금 보신 이제 함세용 신부의 모습인데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함세용 신부가 저렇게 튀쳐나온 게 네. 무슨 자격으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지금 사실은 저 장면이요.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되는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그 비상 원탁 회의가 열렸을 때 역시 좌장 중에 한 사람으로 함세웅 신부 이정희 전 의원을 옹호하고 또 큰절까지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비상 원탁 회의는 네. 여기 당과 당 사이에 예를 들어서 단일화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어느 정도 그 권한을 위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한테 네. 전권을 위임하고 사실은 당을 갖다가 맡긴 것이지 네. 뭐 비상원탁회의한테다가 뭐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켜보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무슨 뭐 함세웅 신부가 가지고 있는 뜻이 네. 불순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그 자승자박에 된 결과가 네. 지금 여기 이 모양까지 왔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제 자신을 2번으로 그 지명하는 것을 포함한 그 비례대표안 김종인 안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일단 현재 당무 거부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채널A 기자가 김종인 대표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지 비례대표 관련된 논쟁 그 육성 직접 듣겠습니다. 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난 더 이상 얘가 고도해. 더 이상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내 얘기 안 할 거니까 나한테 물지 말라고. 비례대표 명단 박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 나한테 물어보지 마. 중앙위원회 가서 물어봐. 김종인 대표 특유의 이제 화법 같습니다만 양지열 변호사. 예. 자, 오늘 아침에 이제 김종인 저 비대위 대표가 갖고 있는 광화문에 있는 사무실을 저희 채널의 기자가 찾아갔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김종인 대표가 만약에 본인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네. 아니면 이런 식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걸 모르고 이번에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네. 그동안의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정치의 지금 더불어민주당 기존에 있었던 운동권 세력이다 이런 사람들이 네. 정치에 등용하는 단계로서 쓰였었지 않습니까? 많은 네. 경우에. 근데 그거를 완전히 철저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다 배제해버리고 네. 그 어떤 상징성으로 본인을 위에다 올려놓은 김종인 대표 스스로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지금 함세웅 신부로 대표되는 그런 네. 분들의 정체성과는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나를 배척을 하는 거지 내가 이번에 올라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네. 지금 강력하게 지금 그래 중앙위원회 마음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네. 거부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까지 내 덕을 얼마나 봤는데 내가 와서 쓰러져가는 당을 겨우 이렇게 세웠더니 이제 보따리 내놔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해 있는 것 같네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박성훈 국장. 네. 자, 내가 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날 인격 모독하고 있다. 내가 죽어도 못 참는다. 네. 나를 그딴 식으로 대접하는 정당에서 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떠나겠다. 내 안 받아라. 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런 거죠. 특히 김성수 대변인이 네.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보충 설명을 했냐면 네. 이렇게 설명했어요. 김 대표는 4.13 총선 승리를 위해 본인이 얼굴이 돼 총선을 지휘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총선 이후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기까지 당의 네. 변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원내 진입이 필요하고 네. 그것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네.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2번으로 네.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건데 네. 이런 것을 마치 노욕을 갖고 비례대표를 하려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뭐 할 말 뭐 다 하고 사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했네요. 내가 2번 받는 거 12번 좀 뒤로 물러나라. 지금 14번 요구를 받았는데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DJ가 13대 총선 당시니까 1988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에게 떨어지고 그때 DJ가 돈이 없어서 당비를 좀 내야 되는데 뭐 그 뜻 같습니다. 비례대표 12번을 평민당에서 받았었다. 자, 그 뜻은 평민당 지지층에게 여러분이 평민당 안 찍어주면 DJ가 나 자신이 국회 못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 당시를 생생하게 들은 사람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후순위 받고 이걸 유권자나 우리 지지층한테 압박하는 거 내가 할 사람이냐? 라고 말했는데 김종인 대표는 2번으로 나는 어차피 원내 진출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2번으로 당당히 받는 것이 오히려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이른바 전국구가 당시에는 그 비례대표 전국구가 이른바 돈국구라 해서 당의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네. 특별 당비 형식으로 전국구 1번, 2번, 3번 쭉 상위 순위는
많은 당비를 낸 분들을 사실 공천하는 것이었고 네. 그러한 자리를 쭉 비워주고 본인은 그 마지막 어떤 12번 이렇게 또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그런 거 없다. 난 당당하게 필요해서 2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게 지금 보이는 밑에 보이는 게 동아일보 인터뷰 때 했던 얘기거든요. 내가 비례대표 2번 처음 나온 얘기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가 준다고 나한테 먼저 얘기했던 거다라는 얘기를 얘기한 거네요. 근데 이 문제는 네. 지금 진짜 아주 평범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 김종인 대표가 네. 사실 대표가 된 이후에 네. 기자들의 어떤 그 집중된 관심 중에 하나가 네. 비례대표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질문을 했고 네.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막상 까보니까 네. 남자 중에서 가장 윗순번이 2번을 가졌는데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화를 낼 게 아니고 네. 그냥 아까 저기 앵커께서는 네. 독특한 화법이라는데 사실은 독특한 화법이 아니라 독특한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독특하지 않은 분이 독특한 화법을 쓰는 게 아니고 네.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독특한 화법이 나오는 건데 네.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뒤집으려면 네. 뒤집으려면 왜 내가 지금 저 박성원 저기 부국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저기 당이 이 정도 살았으면 나도 끝까지 내가 보면 끝까지 추스리고 싶다. 네. 추스리려면 국회의원 자격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나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2번이 낫겠다. 네. 라는 판단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내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해달라 중앙위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100번 옳은 거고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네. 마치 자기가 권한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것처럼 화를 내는 부분이 네. 과연 정말로 독특하다. 네. 라는 얘기죠. 양재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법조인들, 법률가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사정 변경의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사실은 내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했던 말 때문에 캥겨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라고 저희들은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정치인들은 사정 바뀌었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정 변경의 이유,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게 좀 왔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정체성이라는 얘기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들어와서 당이 좀 추스려졌고 네. 지지율도 많이 올랐고 만약에 그랬다라면 네. 그럼 결국 당의 정치적으로 당을 누가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네. 그 지지율을 그대로 이어가서 내가 활동을 하려면 비례대표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진영 의원 같은 경우가 새누리당에서 더민주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과거처럼 무슨 진보냐 보수냐 운동권이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 변경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후순위 받는 게 이제 96년, 2012년, 아까 얘기한 1988년 13대 총선도 그렇고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전에 없던 일을 좀 외부에서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김종인 대표한테 비대위가 14번으로 제가 조정한 것도 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네.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해서 치렀던 96년 총선 때 네. 그 14번을 받았었거든요. 네. 당시 그 14번은 사실은 그 어떤 당락이 불투명한 이러한 네. 그 저까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나 당의 어떤 총력을 당해서 뛰는 의미에서 내가 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14번을 했고 실제로 13번까지 그때 당선이 됐고 끊어졌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전례에 비추어서 지난 2012년 총선 때도 그 새누리당의 경우 그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시 아마 새누리당이 한 대략 22석 정도를 비례를 예상했는데 그의 절반 정도인 11번으로 받았고 바로 한명숙 대표는 DJ가 과거에 했던 14번보다도 하나 더 뒷순인 15번으로 해서 배수진을 치고 뛰겠다. 이렇게 해서 15번을 받았던 전례에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그동안은 잘 관리가 됐고 새누리당이 오히려 공천 때문에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 반사익을 좀 봐왔는데 이제 여기 역시 이제 뇌관이 터졌단 말이죠. 관리를 해야 될 숙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와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만나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말이 나온 말 때문에 좀 빚이 생겨가지고 좀 갈등을 좀 덮기에 좀 힘들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김종인 대표 이제 독특한 화법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분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버리고 가는 카드 이 승부수를 많이 둔단 말이죠. 기억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사람 중에 정말 놀랍게도 김종인, 이한구 두 사람이 좀 다퉜습니다. 그 당시 장면으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대한 상식밖에 바라지냐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 정서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란히 앉아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들게 매진했던 두 분이 경제 민주화를 놓고 이제 자존심 싸움을 계속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 싸웠고 이제 버리고 갔었거든요. 나를 고를 테냐, 이한구를 고를 테냐,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했던 김종인 대표. 지금 이제 당 비대위 그리고 중앙위에게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지금 그때하고는 아주 많이 틀린 게 네. 그때는 뭐 이럴 게 별로 없었는데 네. 지금 버리고 가면 이럴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 네. 저기 그 김종인 대표가 네. 버리고 간다? 네.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이제 저렇게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은 실제 버리겠다는 것보다는 제발 날 좀 잡아가달라.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좀 더 만약에 다시 어떤 네. 스타일, 어떤 레벨이든 어떤 수준에서 네. 봉합돼서 들어온다면 김종인 대표의 힘은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네. 이것을 만약에 혹시 내부적으로 장악을 해서 물론 뭐 2번을 14번으로 네. 넘긴 것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당 막 10명 정도는 네. 순서는 내가 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한다면 더 세질 수도 있고 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김종인 대표 저기 이거 2번 흔들면 아마 그만둔다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실제로 오늘 아침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저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결국 승부거든요. 누가 상대를 그 숨통을 쥐는 걸 압박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얻느냐인데 박성원 국장 아주 대표적인 것이 지금 네. 화면에 보이는 건데 네. YS의 내각체 합의 네. 파동이잖아요. 네, 그 저게 이제 90년에 그 3당 합당 그 당시 그 민정당 또 김종필 총재의 그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평화민주당 DJ 평화민주당 3당이 합당하면서 향후 그 내각제를 추진하기로 했던 합의 각서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당시 박준병 사무총장실에서 네. 유출이 됐는데 저것이 유출되니까 김영삼 당시 그 대표 최고위원이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나를 궁지로 몰려는 정치 공작이다.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그 당황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산으로 내려가 보면서 당무 거부를 하고 네. 마산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네. 칩거를 하고 결국 당무가 마비되니까 당시 그 노태우 당시 그 대통령이 사실은 기부업해서 네. 완전히 그 내각제 추진을 안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적 승리를 벼랑 끝 전술로 말하자면 승리를 얻어냈는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일종의 저런 당무 거부가 그러한 것을 지금 차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긴장감이 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나는 더 이상 킹메이커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결국 잘 봐서 내가 당 대표로 나서고 결국 대선 도전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상상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젊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 고령의 후보인데 젊은 층이 굉장히 인기 많은 후보죠.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그 노인 샌더스가 부러지는 이 고에 대해서 왜 젊은이들이 열광을 벌어냐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당의 목표로 내세웠으니까 그거를 그 성장을 하려면 집권당으로 대변을 노력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자 힐러리 클린턴과 경쟁하는 샌더스 후보 얘기를 양철 변호사 네. 인천대학교 가서 세 번이나 강조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제 김종인 대표가 지금 네. 이런 일각으로 샌더스보다 오히려 한 살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걸 얘기해 보면 아니 너 저 고령인 샌더스 얘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충분히 열광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처음에 지금 비례대표 처음에 이제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만 해도 네. 내 나이가 몇인데 국회에 들어와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라고 했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제 특강에 가서 나갔을 때는 샌더스에게도 열광하는데 네. 이 정책을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켜가신 네. 것처럼 주위에서 봤을 때 저 양반이 더 큰 꾸시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네. 상황이 됐죠. 자 미국의 이제 70대 후반의 대선 후보와 장인을 이제 등치시키는 것 얘기하는데 샌더스보다는 식견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좀 보였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재야 인사들까지 나서서 김종인 표 비례대표 인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한 명은 벌써 철회가 됐죠. 박종원 공군참모총장은 배제한 걸로
그렇죠. 자, 박종헌 전 국무참모총장. 그러니까 예전에 2012년 당시 때 박근혜 대표 지지를 선언하면서, 죄송합니다.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종북 좌파적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내 시각이거든요. 결국 물러났습니다. 결국 인정이 됐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철회를 한 거죠. 그 네. 저 비대위에서. 근데 사실은 저 이유 말고도 네. 그 아들이 근무하는 기업체, 그것이 네. 어떤 방위산업, 어떤 비리와 관련 있는 업체다, 이런 등의 논란이 됐기 때문에 도덕성 네. 문제, 이런 네. 부분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거 김종인 대표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철회했다면 그거는 저 지금 일단 업무 중지하고 하고 있는 김종인 대표가 적어도 원포인트로는 동의해줬다고 봐야 되나요? 김종인 대표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처리하면 되죠. 아, 본인이? 본인이 처리하면은 뭐 얼마든지, 네. 나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고 그랬지만, 네. 본인이 처리한 것까지 뭐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방금 얘기 나왔듯이, 네. 저 지지선언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의 어떤 예산을, 네. 국가의 세금을 허위, 저기, 네. 서류를 통해 가지고 네. 돈을 받아먹은 그런 몇 가지 네. 몇 개의 네. 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종원 국무참모총장의 아들의 회사로 밝혀졌기 네. 때문에 네. 버티기가 어려웠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저 최은열 서강대학교 교수, 이제 서강대학교 후배 교수이기 때문에 영입을 했는데 뭔가 저 진보 진영에서 아주 문제 제기를 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해서 옹호했던 발언이 하나 있었고. 김숙희 씨는 서울시 의사회장을 여성으로 최초로 맡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비하하는 글을 쓴 적이 있고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좀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국 장. 이거 정리되겠습니까? 아니면 후순위로 빼는 선에서 좀 봉합을 할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저 몇 분의 개인들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 네. 대표는 두 가지입니다. 본인을 아까 2번에서 14번으로 이렇게 뺀 문제하고 네. 기존의 그 ABC 그룹을 10등급씩 나눠서 사실상 그 어떤 정체성에서 운동권 친노 이런 부분을 확 뒤로 저 사실상 배제해버린 이런 부분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데 이런 틀을 받아들이냐가 어떤 전제 조건이지 그것이 만일에 그 조건을 수용을 한다면 부분적인 저런 조정은 뭐 될 수 있겠지만 네. 그 김종인 대표가 저런 부분 정도를 갖고서 네. 어떤 그 타협을 하려고 할지 그 부분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시공인 대표. 이 시각 현재도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 내 호텔에서 과연 이 사람들 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복귀할 것인지, 과연 복귀를 한다면 그때 자신이 어제 내놨던 그 순서와 얼마나 바뀌어 있을지, 또 그거를 당원들 앞에 또 국민들 앞에 어떻게 설명할지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뉴스탑10에서 정리해서 소상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네 가지 소식을 통해 지금까지 이 상황을 정리해봤는데요. 자, 이정훈 편집위원 여기서 좀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